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조 6천 원대의 라임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전자 팔찌를 끊고 잠적한 지 17일째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 모빌리티의 김봉현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봉현의 전 애인, 현 애인이죠. 애인 A씨에 대해서 경찰이 붙잡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김봉현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석이 아니라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김봉현이 이 팔찌를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는데 중국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했는데 경찰은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애인에게 도움을 받고 도주했는데 이 애인과 연결을 해준 사람이 김봉현의 누나라고 합니다. 누나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누나가 텔레그램으로 통해서 김봉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김봉현의 연락을 받은 메시지를 애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봉현과 애인 사이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이 애인을 특정해가지고 검거했는데 그런데 이 법원이 구속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도피 행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도피 행위가, 구체적인 범인 도피 행위가 불투명하다 하면서 기각했다고 하니까 이 법원이 계속해서 이 김봉현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이고 이번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 리스트가 나왔다고 해서 정관계 인사들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 있을까? 이 김봉현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사태를 보고 이 사태를 책임지라라고 하는 이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이 A 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지난 23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의 애인입니다. A 씨가.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만일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해놓으면은 오히려 안전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심리적인 갈등, 불안을 느껴가지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권기만 서울 남부지법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에 구체적인 범인 도피 행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 법원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 김봉현과 또 이번에 김봉현 애인까지 영장을 기각하는 거 보면은 그게 석연치 않다 하는 겁니다. 이유가 그걸 보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나고 나면은 또 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왜 법원이 이 김봉현 관련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 김 씨가 김봉현이가 지난 11일 잠적한 이후에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A 씨와 연락을 나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 씨가 김봉현의 누나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 김봉현의 누나가 또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두 사람을 연결해 줬다고 합니다. 이 김봉현의 누나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으로 검찰은 이 A 씨, 김봉현의 애인인 A 씨를 포함해서 김봉현의 측근들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김봉현의 도주 행각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돕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검찰은 A씨가 라임 자산 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에 김봉현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3월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김봉현은 같은 해 4월 23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빌라 인근 길거리에서 붙잡혔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봉현은 1심 재판 마지막 심리를 1시간 3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잠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 범인 도피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알려진 B 씨와
그리고 김봉현의 지인인 C 씨를 지난 20일 각각 구속했습니다. 자, 특히 C 씨의 경우는 김봉현의 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김봉현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의 누나를 통해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김봉현도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 중국으로 밀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첩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김봉현에 대한 체포 청구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들과 같이 이 김봉현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봉현의 조카와 누나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돼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또는 도피하게 한 죄를 범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형법 제151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검찰은 김봉현이 가족을 동원해서 텔레그램으로 지인과 측근들과 꾸준히 연락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 비춰서 애초 예상됐던 중국에 대한 밀항 가능성보다는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라임 사태 김봉현,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그리고 1조 6천억, 뭐 1조 8천억 이렇게 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워낙 많은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법원에서 오히려 김봉현을 놔두고 또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애인까지 지금 김봉현의 애인까지 검거했는데 그것 또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니까 그 기각한 사유가 정말 뭔가 분명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인 도피 행위가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범인 도피 행위가 불투명하다. 김봉현은 도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봉현이가 꼭꼭 숨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 딴 제3의 장소로 갔지 않았을까. 원래 김봉현이 중국에 밀항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밀항을 했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도와줘서 돈도 전달을 하고 있고 신변 안전도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음식물이나 국내에 있다면 김봉현이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은밀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봉현은 지금 징역을 몇 번 살다 보니까 이게 도망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들고 도망가다가 지난번에 이 70억을 들고 도망가다가 그 70억이 현금이 워낙 무거운 거니까 그걸 적발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봉현은 돈을 많이 빼돌렸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자기 도피 작업을 마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김봉현에 대한 영장 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인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고 그리고 이 도피할 때 도와줬다는 애인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서 김봉현은 지금 꼭꼭 숨으라 하고 있고 지금 검찰이 김봉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고스란히 지금 법원이 김봉현 도주와 관련해서 의심을 받고 있고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